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미국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서독의 대통령 본 바이체카 박사, 카타 전 대통령, 케네디 상원의원, 아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의원, 이런 수많은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내에서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를 위시한 동지들이 격려를 보냈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수천 명의 뉴욕 지구 거주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열렬히 환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이 않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저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준 미국 정부, 오늘도 많은 경찰관을 보내서 역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금년 정월부터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국에 돌아가겠다. 또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번 그 국회에 돌아온 후로 만나고 가려고 해서 약간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막상 가서 또 겪어야 할 고생을 생각하니까, 거기다 비하면 여기는 안전하고 자유도 있고, 그래서 약간 주저주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다 또 한국 정부는 오기만 오면 잡아놓겠다고 자꾸 엄포를 놓으니까 슬그머니 겁도 나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비비고 안 가는 방법도 있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국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혼자 앉아서 이제는 꼼짝없이 가기나 가야겠구나. 한국 정부가 제가 간다 했더니 돌아오면 체포하겠다. 그러면 나야 항상 한국 형무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고, 또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내게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놓은 것이 자기들 할 일이고, 그렇지만 이번만은 내가 좀 슬그머니 부하가 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현재 어떤 여당 국회의원 장관도 지내고 한 사람이 나한테 왔길래, 당신 이번에 가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 만나느냐? 만날 수 있다. 그럼 당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전하겠느냐? 전할 수 있다. 그런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80년에 삼김 씨가 나와서 대통령 후보 물망으로 나갔을 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놔뒀으면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사형안도 하고 감옥에 쳐놓고 세계 여론 속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2년 반 동안이나 억울한 생활 시키고, 나로 발달해서 수백 명의 광주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에 있겠다는 걸 미국으로 쫓아보내고, 내 아우 내 자식 끝까지 끌어다가 온갖 곤욕을 치르고 내 아내를 연금시키고, 이런 짓 한 전두환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거나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민주화가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이제라도 전두환 정권이 바른 길로 나간다면 대화할 용의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래 전두환 정권이 뭘 잘라서 어째서 전두환 정권이 끝까지 나야 돼서 이런 소리 하는가?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80년에 누가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된다고 꿈이나 꾸었는가? 분하면 내가 분하고 시비를 걸면 내가 걸쳐주지, 전두환 씨가 무슨 자격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아니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앉혀놓고 우리하고 손잡으면 당신이 살고 대통령 빼놓고는 뭐든지 시켜주고 우리하고 손 안 잡으면 반드시 죽인다 할 때도 나도 죽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국민 배신할 수 없어서 내가 당신들 말 안 들었는데, 아 이제 감옥집 넣는다고 내가 겁낼 줄 아느냐? 감옥 가는 건 싫지만 감옥 갈 때는 내가 간다고 말이야. 이번에 주미 대사 유병현 씨란 분을 만났더니 이 양반 그렇게 싱거운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유럽 여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때문에 만나자 했더니 자기가 만나자 해서 만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가부 얘기한 줄 알았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한국 정부 업적을 한참 나한테 PR 하고, 그래서 지가 공성이 듣고 있었더니 나보고 여기 와서 한국 정부를 군사 독재 정부라고 한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나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한국 정부를 군사 독재 정부라고 했어. 아 군인이 나라 지키란 총칼 가지고 나라의 헌법을 불법으로 중단시키고 백성을 죽이면서 권력 뺏어가지고 온갖 자유를 박탈하고 총칼로 지배하면 그것이 군사 정부가 무엇이냐 말이야. 내가 여기 와서 한 일에 당신네 마땅치 않는 일이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지만 나는 강 건너서 강 건너보고 여기나 하듯이 미국에서 큰 소리 한 게 아니라 이르기 원래 한국에 돌아갈 테니까 돌아가서 내가 다 책임질 텐데 잘못했으면 그때 얘기해. 당신 대사는 나 뭐 여기서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오늘 당신이 내 여권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런 신봉 소리 하지만 내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당연히 아무도 하면 더 얘기할 것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막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말하고 나왔어요. 사실 내가 그분들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있어도 꿈 같아요. 그 억울한 누명 씌우고 여러분은 이 수갑 차고 오라에 묶이고 이래가지고 끌려다닌 그 신세가 얼마나 기박하다는 거. 지나가면서 엠브라스 창 틈에 가족들하고 손잡고 가는 사람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부럽다는 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얼마나 그립다는 거. 아내와 자식들이 면회 와서 사형원도 받았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얼마나 비통했다는 거. 내 막내 동생과 큰 자식이 재패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네 형과 네 애비가 공산당이라고 차별하라고 당한 그 일이 얼마나 치욕이었다는 거. 내 둘째 자식이 도망다니다가 전국수배 받아가지고 재패가서 또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 아내가 1년 동안 연금 당했다는 거.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보고 김대중 같은 사람 그 빨갱이라는데 정권 잡았다는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소리나 라디오에 나와서 한 걸 우리 가족들이 들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감옥 속에서 먹고 싶은 커피 좀 사 먹겠다 해도 안 해주고 글씨 좀 써서
메모해놓고 싶다고 연필 한 자루하고 종이 한 장 달라고도 안 주는 거. 라디오도 못 듣고 신문도 못 보고 캄캄천지에 살이한다는 거. 한 달에 가족 한 번 면회하는데 10분밖에 못 만난다는 거. 한 달에 편지 한 장밖에 못 쓴데 봉황엽서 한 통 종이밖에 안 준다는 거.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살이 하고 나서 내 입고 싶은 고기도 못 얻고 쫓겨와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어느 직후부터 광주 한은 복수를 푸는 게 아니라 광주 분들의 영예를 회복하고 그 유가족들의 유려한 농치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이 바래던 민주주의와 통일로서 풀어야 한다고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복수하지 말라고 말이야. 전두환 씨가 이제라도 회귀하면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그분도 잡을 때 나가게 잡았지만 내놓을 때는 선하게 내놓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렇게 인도해주고 싶단 말이었어. 그런데 자기들이 나한테 뭘 잘했기에 자기들이 나한테 얼마나 못할 일 했기에 이제 내가 내 조국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살겠다는 그것조차 못 돌아온다고 위험하냐 이거. 무슨 권리가 있냐 이거. 나는 여러분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두환 씨는 내가 돌아가면 물리적으로 감옥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 대해서 사과할 의무가 있으면 있었지 김대중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저항할 권리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걸 난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흙을 백일하겠다, 백을 흙일하겠다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내가 용공군자다 이렇게 몰더니 요새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김대중이가 돌아온 건 좋은데 돌아오면 북한 공산주의자가 김대중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내가 혼자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미국 어떤 고관이 미국 신문에 이야기해서 났어요 그 말이. 왜 죽이려고 하냐. 하나는 죽이면 전두환 정권에 뒤집어 씌우게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대중이 같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정권 잡은 걸 바르지 않게 죽이려고 한다. 어제는 빨갱이라고 하더니 오늘 또 내가 방공 선봉이야. 이거는 그들이 80년에 한 소리가 얼마나 거짓말이었던 것을 스스로 반증한 거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여기 있어 보면 그저 선전하기를 이제는 김대중이는 난파성이다 옛날 사람이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 지지한다. 한 번은 하버드대학에 있었더니 어떤 미국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한국 정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미국 기자들은 참으로 어떤 때 보면 염치 체면 없이 그냥 남 막 그냥 대놓고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질문을 해요. 그런 소리를 정면으로 막 붙어놓고 아니 나 지지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내가 이따가 글쎄 나도 한국 국민들이 날 지지한지 아닌지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신문이나 이런 언론 자유가 있으면 여론을 보면 지지한지 아닌지 아는데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없고 김대중 이름도 보고도 못하게 하니 내가 어떻게 지지한지 아닌지 아냐. 또 자유선거가 있고 자유롭게 출마하면 투표해보면 알지만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도 알 수 없다. 그 나도 지지한지 못한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보니까 한국 국민이 아직도 나 상당히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한국 정부 태도밖에 안 갔더라. 왜 그러냐면 한국 국민이 날 지지 안 하면 왜 한국서 못 있게 하고 쫓아내보내겠냐. 왜 내 이름도 신문에 제대로 보도 못하게 하겠느냐.
왜 내가 갈라간데 이렇게 지금 겁을 내고 난리를 하겠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나는 한국 국민이 아직도 나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말해서 나중에 민주주의 회복되고 나서 이 양반들이 나를 대통령을 시키건 국회의원 시키건 그때 일이지만, 그래 한국 국민이 절대다수가 민주주의를 바란 건 사실인데, 한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감옥을 내 집같이 드러났다 나갔다면서 민주주의 위해서 싸운 사람을 한국 국민이 안 지지한다면 안 지지한 것이 그 우선이라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에 싸우고 우리 국민에서 싸우고 정의에 싸운 한 우리 국민이 날 절대 안 버리고 날 지지한다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야. 여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퀴노 의원, 이 양반하고 나하고 참 많은 것이 닮았다고 남들이 얘기해요. 또 사실이에요. 아주 닮은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똑같은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의 펠로 한 것까지도 닮았어요. 또 비일빈서 그 양반이 겪은 일, 미국에 나온 일, 여러 가지 겪은 닮았는데, 이 간단 이후부터 미국 기자, 미국 그 어디 가서 연설하면 질문에 빼지 않고 나온 소리가 당신이 한국 돌아가면 그 아퀴노식의 그 불행이 없겠냐. 내가 아끼노치 다 닮은 건 좋지만 그것만 꼭 안 닮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첫째로 나는 내 국민 옆에 있고 싶어 가요. 우리 국민이 그리워서 가요. 지금 고난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들, 저 내 사랑하는 자식들, 젊은 처녀들이 옷을 발가벗기고 경찰관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한 그것, 내가 한국에서 처음에 그 소식을 전화로 듣고 울었어요. 학생뿐 아니에요. 여공들이 수없이 당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을 이해해도 옆에 같이 있지 않으니까 뭔가 죄진 것 같고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내가 가는 첫째 목적은 내 사랑하는 국민 옆에 가서 옆에 손목이라도 잡고 나 여기 왔다, 이제 같이 힘을 내자, 나도 너희와 같이 고생하고 너희 선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겠다, 우리 용기를 내서 실망하지 않고 한번 싸워보자, 내 이 말하러 한국에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노동자, 지식인 이런 일부 사이에 지금 너무도 오래 고난, 너무도 절망스러운 나머지 말하자면 레디컬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있어요. 그 심정을 나는 충분히 이해해. 그러지만 용공적으로 가는 것, 반미적으로 가는 것,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잃어요. 고립돼요. 국제적으로 동경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그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절대 영공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절대 원해서 반미주의자도 아니지만 너무도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국 정책에 분노한 나머지 그렇게 되어간 그들에 대해서 미국 정책 잘못한 것을 우리가 소리 높이 지적해야 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미국에는 오늘 여기 오신 이런 우리들의 친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우리를 성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강력하게 싸우되 절대 비폭력으로 싸워야 한다. 마틴 루터 킹이나 마하트마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비폭력 전략을 썼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지금 현재 독재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국에 대한 비판 문제지만 그러나 미국 내에는 수많은 우리들의 동기가 있고 또 레이건 정부라 하더라도 내가 겪은 체험으로서 우리 국민이 더 많이 참가하면 안 달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좀 더 슬기롭게 되자. 여러분, 내가 간호 기술을 하는데 이 세계에서 우리같이 4대국에 딱 둘러싸인 건 한국뿐인데 소련, 중국, 미국, 일본 이것이 둘러싸인데 동남아에도 없고 아프리카에도 없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만주 여러 가지로 가장 외세를 잘 타려야 할 외교 제기할 국민이 어떻게든 속인지 가장 외교에는 졸렬해. 학문이나 정치나 무슨 군사나 위대한 사람 많이 났지만 외교관 위대한 사람이 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보면 너무 성인지 급해요. 미국이 좋을 때는 그냥 온통 속창까지 다 주려고 그러고 싫으면 얼굴 다 물려고 그래. 여러분 일본 보세요. 40년 전후에 이 미국을 얼마나 슬기롭게 달아오고 있는가. 중국 보세요. 10년 전까지 미국은 살아있는 세상을 악마라 하더니 요새 그 레이건 정부를 타러 가는 거 보세요. 불란서의 미테랑 정부가 오히려 디스칼드 된 보수 정부보다 더 미국하고 잘 지내. 미국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네 얘기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미국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 내 우리 친구들 이용할 줄도 알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면 당신 네가 재미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좀 으름대장 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싫으면 싹 돌아서 이런 성급해 가지고는 절대 우리 민족의 이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하나의 큰 결함은 좀 성질이 급해요. 그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세계에서 눈깔 사탕을 빨아먹지 않고 씹어먹은 사람은 한국 사람 뿐이다. 여러분 모르지만 나도 깨물어 먹으니까 그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우리 그 형제들을 가서 설득한 동시에 가장 큰 문제는 다수가 일어서야 돼. 지금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현 독재 정부를 싫어하는 건 사실. 그러나 그 절대 다수, 절대 다수가 행동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지. 방관제. 미국에서는 사일런트 메조리티가 정치를 좌우해. 선거 때 투표로 좌우해 버린 것만이. 한국에는 선거의 자유가 없어요. 투표해봤자 바꿔버린 것만이.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다수, 행동하는 다수여야 돼. 여러분, 광주서, 광주 시민이 일어섰을 때, 하다못해 서울하고 부산만 일어섰을 때, 전두환 씨 실패했단 말이기 때문에. 광주 사람만 열흘 동안 외래에 싸우다가 쓰러지지 않냐고 말이. 민주주의는 되면 우리 전체가 좋은 건데, 일부 사람들만 지금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는 거라고 말이. 민주주의에는 영웅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에 영웅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소수가 싸우다 쓰러졌다는 얘기. 개미가 보다 그래. 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한 분도 있지만 원색 같은 이런 데 회합 좀 나가라 하더라도 아니 거기 갔다가 찍히면 한국도 못 가지.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큰일 나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행동하는 양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더 큰 불행을 보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이 다 앞으로 몇 년 계속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악화된 사태가 되어가지고 내가 일생을 바쳐서 염원하던 남한에서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공산정권과 1대1로 진지한 대화를 해가지고 제1당에는 서로 공존하는 통일, 나는 이것을 공화국 연방제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통일을 통해서
완전한 동의로 나갔던 길만이라도 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왔는데 만일 이대로 가면 몇 년 더 가면 내 능력 갖고도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면 내 일생의 목표는 사라져버리고 나는 여기서 비록 안전하더라도 내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시 감옥과 연금과 죽음의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우리 백성들이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100번 죽고 1000번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과 작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대통령, 내겐 두 번째 문제. 나는 이런 독재체제에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떡져놓고 빌어도 안 해요. 내가 오직 바란 것은 국민이 자유선택권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은 국민이 정할 일. 국민이 주인 노릇해야 돼요. 전두환 씨가 사는 길은 국민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에요.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교육 대학생 수 비율이 한국이 미국 다음에 둘째, 일본이 셋째, 프랑스가 넷째, 서독이 다섯째. 한국 국민은 이미 경제적 건전할 역량을 표시했어요. 한국 국민은 6.25 때 이미 언론 자유, 직선제, 지방자치, 국회와 사법부 자유, 이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훌륭히 안보를 해낸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 민주주의만 있으면 한국은 제2의 서독이 되어가지고 서독이 동독을 자신있게 다루듯이 우리도 북한을 자신있게 다룰 수 있어요. 나는 북한 공산정권을 없애는 것도 찬성하지 않고 반면에 북한 공산정권이 폭력에 의해서 남한을 공사하는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공산 북한 지지도 아니고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중간도 아니고 나는 독재만 반대하지만 분명히 100% 대한민국을 지지한다면 난 여러분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해서 남한의 4천만과 같이 민주대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통일길로 나가는 거예요. 남한의 민주정부가 있을 때만 자신을 가지고 통일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변치 않고 갈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 대신 돼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불과 30초에 형장 의술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 과연 누가 인생 성공자인가? 단종 치하에서 소양대군의 그 악랄한 불충불여의 행위에 대해서 항거해가지고 목숨을 바친 성삼문이 자기가 배운 유교도덕을 배신하고 그러한 역적 행위에 가담한 신석주, 과연 누가 진실한 성공자인가? 나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 그러지만 불행의 길이 아니오. 내가 가는 길은 반드시 현세적으로 물리적으로 승리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역사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국민의 양심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바꿀 수 없는
진실한 경외에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아내와 같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내 큰 자식은 지금 한국에 자기 가족과 더불어 있고 둘째 자식과 막내를 여기 남기고 아내와 같이 갑니다. 내가 가장 괴로운 것은 나도 71년 선거 때 여기를 다쳐가지고 지금 여기가 병신이에요. 난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말을 앉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또 옥바라지 하다가 얻은 관절염 때문에 지금 거의 보행이 잘 되지 않아요.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저런 아내를 데리고 한국 고난의 길로 다리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땐 참 미안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생각할 때 감사와 존경뿐이에요. 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데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잘못하면 충고해주고 한 그 힘도 커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 내외끼리만 했는데 세상 사람이 알긴 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대중이 보고 누구든지 내 아내 보고 남편 잘했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하는데 나보고 마누라 잘했다는 소리는 못 해요. 이 박수는 내게 한 게 아니라 당신께 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다가 보다시피 저렇게 나는 감옥 생활에서도 여러 점 살이 쪄 있고 저 양반은 밖에 있어 저렇게 말라놓으니까 남이 볼 때 동정은 전부 저리예요. 여하튼 그저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갈 때까지 건강을 지탱해서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한 많은 일을 성략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귀국에 앞서서 전두환 대한민국 현재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정치인들 해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해금에서 또 지가 빠졌어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또 그것이 풀렸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7년 반 형기가 있는 데다가 공민권까지 박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마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 중에 셋이 묶여 있었는데 아내하고 저희 자식하고 저하고 셋이 묶여 있는데 아내하고 자식은 풀리고 저는 안 풀렸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얘기가 나도 안 풀렸어야 겸용인사가 되는 건데 풀렸기 때문에 겸용인사가 못됐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미안해서 자기만 풀려서 미안해서 한 소리인지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야간 이번에 이 사람들이 또 삼김실을 중심해서 안 풀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물론 정치인은 500여 명 묶었다가 풀어가는데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치적 영향은 달라요. 80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상김씨죠. 전두환 씨가 상김씨가 무서우니까 묶어놓고 연금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 잡은 거예요. 이번에도 전두환 씨가 못 푼 것은 상김씨가 무섭기 때문에 못 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법률로 풀이로 억지로 묶어놔도 상김씨의 영향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김씨가 80년에 잘못했기 때문에 구태타가 났다고 이런 소리를 간호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라고 들려요. 상김씨는 미국에서 똑같이 이제 민주주의 안 낫게 평화적인 경험한 것뿐이에요.
상김 씨가 그걸 안 했다 하더라도, 경험 안 했다 하더라도, 촉하였고, 사람 죽이면서 뺐었는데,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하자면 순사가 강도를 잡아야 하는데, 순사가 강도 편들어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막냐, 이게? 도덕적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전두환 씨가 있고 전적으로 미군 사령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것은 만일 미국에서 케네디나 여기 쿠오모 지사나 여기 게리 하트나 이런 사람 딱 묶어놓고 이 다음에 공화당에서 선거한다 하면 불과 3명 묶었다고 얘기하면서 다 풀어줬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선거도 아니라고 말이야. 나는 얘기해요. 상김씨 풀지 않는 해금은 의미가 있고 없고 상김씨하고 합의되지 않는 한국 정부는 절대로 수습될 수 없다는 걸 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안하기를 전두환 씨는 상김 씨와 같이 사자 회담을 해가지고 오늘 이 국난 위기를 타개하자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 토의 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 자유와 선거 자유를 보장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이게. 국민이 알 권리를 가져야 돼요. 국민이 나라의 정치를 좌우할 권리를 가져야 돼요. 국민에게 자유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오는 6월까지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 안 하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 대통령이 위임한 국무총리부터 시골에 저 이장 반장까지 지명하고 시험본부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좌우하는 나라가 선거만 하면 권력이 총동원해서 선거운동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되냐 이겨.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대만도 하고 있어요. 비글비글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명색인 나라 같은 나라에서 지방자치 안 한 것은 한국뿐이에요. 이런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초독재라는 걸 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법을 제3공화국 헌법체제로 일단 환원해서 그래가지고 제헌국회를 금년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거국적인 중립내각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될 소망만 보이고 조짐만 보이면 우리들은 자진해서 전국 안전과 국가 안보에 협력할 뿐 아니라 전두환 정권이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88년 올림픽 성공운동에 협력할 여유가 있다는 걸 내가 오늘 말했어요. 대신 절대적인 조건은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우리의 선의의 제안을 듣지 않는다면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반발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말로는 제2의 자유당, 제2의 공화당이 된다는 것은 해가 내리치며 동쪽에서 뜬 것보다도 더욱 명백하다는 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 길 바빠요? 여간 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손님 앉혀놓고 오래 하면 우리 손님들도 고문 안격이 돼서 화가 나고 앞으로 우리 인권 지지 않으면 큰일이니까 이제 끝을 맺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교포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러분 여기서 사는데
무엇보다도 몇 가지 내 아주 부족한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미국 생활에 성공하고 또 저와 지가 가더라도 저와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니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란 말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적 특색을 가진 미국인, 그리고 미국의 좋은 점을 흡수한 한국 출신 미국인, 이 둘을 잘 여러분이 좋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자식들한테도 가르치고, 동시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의식이라든가 개인 그 사생활 보장의 자유라든가 또 독립심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할 수 있으면 한국을 자주 보내고 한국을 알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뿌리와 자식들의 뿌리를 하나로 묶여서 여러분 자식도 한국계의 시민으로서 특색이시 미국 사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더구나 앞으로 이제 20세기 후반 이제부터는 21세기는 전적으로 태평양 시대인데, 그 태평양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와 있다는 것은 미국의 하나의 파이오니어로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더구나 여러분 자식들은 그래요. 이제부터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자식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정말로 뜻있게 살려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그 일에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뭐 했냐고 비난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고난받는 형제들과 일체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면, 외면할 수도 있지만 절대 일생을 불행해요. 우리는 가장 인생을 의미 있게 살 때만 마지막 죽는 날 내 인생은 뜻있고 행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를 도와준 미국 친구들을 앞으로도 격려하고, 여러분 선거구에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편지하고 전화해서 미국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돼요. 또 여러분도 적극 미국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등록하고 투표하고 합법적으로 도네이션하고 이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도록 해야 돼요.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한국계들이 너무도 정치에 참여가 빈약해요. 이걸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국내에 권한받는 일 위해서 여기 교회 같은 데 찾아가서 한국에 우리 국민을 돕도록 물질적으로도 성원해야 돼요. 아틀란틱 시티에 가서 하루짜리 몇천불 날릴 돈은 있고, 술집에 가서 하루짜리 몇백불 쓸 돈이 있어도 우리 형제들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단 10불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게.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복받을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양심에 행복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내가 여기 와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흑인을 깜둥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우리도 소수민족으로서 서름을 받고 있으면서 그래도 소수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준 흑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동정은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이 겪은 그 불행한 역사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멸시하고, 더구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 덕으로 지금 장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흑인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 기타 소수민족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슬기로운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가지만 여러분이 자유와 정의와 통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음을 굳히고 협력하는 거기에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는 같이 있어요. 내가 가서 옥중에 있건, 내가 가서 연금 나이건, 내가 가서 자유롭게 있건,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싸워주는 걸 믿어야 하고 또 믿겠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돌아가더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운 걸 구할 수 있고, 또 수많은 데 고생하는 데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목숨이 그 당시 국제 여론이 없었다면 살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서독 사람들이 내 목숨 하나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가. 앞으로 70만, 80만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만일 미국 언론과 국회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간여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왜 포럴란드에서 데모가 나면 미국 신문 대서특파 하면서 왜 한국서 같은 인권율이 있는데도 묻고 하는가? 왜 여러분 항의 못하냐 이거. 항의해야 돼. 그래서 시정시켜야 돼. 여러분 국회의원들한테 왜 당신네 정부는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이겼어 이건 고쳐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만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그 노력을 덕으로 말하자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지지로 유지한 게 아니라 미국의 지지, 미국의 지지할 때 일본이 따라서요. 미국과 일본의 지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대주의여서 미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세의 의존이기 때문에 미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려는데 독재자를 미국이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받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짓 하는가? 당신네가 안보를 위해서 독재지 않는데 그러면 당신네는 소련하고 안보가 중요하니까 당신네 미국도 한번 독재해봐라 말이. 당신네가 독재를 안보를 위해서 독재받으면 우리도 받을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해야 한다고 말이야 미국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바로 공항에서 불행을 안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국에 독재정권 있는 한 죽음의 위협을 언제나 안고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생에 나를 다섯 번 살리셨어요. 한 번은 공산당 손에서, 세 번은 박정희 손에서, 한 번은 전두환 손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 국민을 움직여서 나를 살렸어요. 나는 이번 내가 돌아가는 이 길도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세계 여론과 우리 국민을 일으켜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민주주의의 상과 같다는 걸 난 믿는다. 자, 여러분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불쌍한 우리 국민들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우리 자식들 입에서 한숨이 끊이는 그런 날을 빨리 가져와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통일의 꿈이 무지개같이 아름기는 그러한 사회를 하루속히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외쳐서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이 나와 같이 있고 세계의 벗들의 양심이 나와 같이 있고 그리고 역사의 정의가 살아있는 한 내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걸 말하면서 승리의 그날 여러분과 같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나의 말씀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